똥땅이라 왔다 갔다 할때 애들이 많이 죽습니다. 보급 때문에. 코끼리 조잉, 코끼리. 코끼리. 아, 얘도 독점이야, 코끼리. 또 이제 이게 그 유로파처럼 멀리 있는데 무역이 되는 게 아니고 그 무역 가는 범위가 있어요. 아, 바바리안이 밑에 집에. 어, 바바리안을 얘가 잡아주네. 예스. 우리가 조정할 순 없지만, 네, 자동 전투지만 발란도 잡아주는.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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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친구를 만든다? Make friend? 충성도 올릴까 그래가지고. 친구 우리는 친구. 바바리안 하나 더 있는데. 야, 죽여. 맞아, 그렇죠. 샷샷. 아, 바바리안 없애면은 팝 하나 캡처 슬레이브로. 나쁘진 않네. 네. 팝으로 하나, 노예가 하나 늘었네요. The Gladiator 친구이기 때문에. Moderate, lose civic power, make small. Moderate. 슬랩 어디로 갔냐고요? 아, 그건 모르겠다. 아까 자세히 안 봤어요. 뭐 어디 딴 팝으로 갔겠죠? 우리가 아까 잡아먹은 대로 갈까? 그 보고 싶다. 문화권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슬레이브로. 그쵸? 그것도 한번 봤어야 됐는데. 다음에 한번 야만이 나오면 볼게요. 자, 17 올라갔어. 0.19. 조금만 더 올라가면 돼. 코끼리 끼리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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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거는 아깝다, 쓰기가. 요게 지금 귀한데. 귀한 포인트인데. 종교 파워를 씁시다. 귀한 포인트거든요. 자.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스몰. 30, 루즈. 5가 올라가지만, 네. 해피니스가 떨어지고, 슬레이브 알프도 올라가고, 처형 코스트, 임프리징 코스트. 48. 예스. 이제 디스로얄 캐릭터가 이렇게 많이 있지 않네. 잘 올려가지고. 우리 아들 잘 크고 있나? 우리 아들이 아니죠, 우리 손자. 딸, 아들, 딸이에요. 이집션. 오케이. 저기 아마 아내를 바꿔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우리가 문화권을 바꾸고 태어난 건지, 태어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문화권을 바꾸고 태어나서 그런 것 같아요. 뭐 딸을, 뭐 딴 여자를 결혼시켜서 그런 건 아니고. 아마 새로 나오는 다른 애들도 다 저걸로 되지 않을까? 그쵸? 지금 딴 가문인데 이집션의 케메틱으로 다 되죠? 됐어. 그러면은 일부일처제냐고요? 예, 그런 것 같아요. 더 이상 결혼은 안 되는데요. 파플레이션 언 발란도 떨어지고. 발란도 떨어지죠. 네, 지금 자동전투입니다. 알아서 합니다. 생겼어요. 좀 멍청한 짓도 하지만 뭐 나름 그냥 뭐 약한 나라랑 할 때는 할만한 정도 수준? 막 귀신같이는 안 하고.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아, 신기해라. 이게 AI의 무서움. 이게 AI의 무서움이야. 자고 일어나면 세계정복 돼 있는 거 아니야? 켜놓고. 아, 전쟁까지 자동으로 걸었으면 좋겠다. 씨. 근데 이게 있어야 돼. 이렇게 이게 돼야지. 너무 이제 인간 피로도가 심하잖아요. 유로파 같은 경우도.
파파나 알렉산드리아로 갔다. 여기는 파파나 죽였고요. 독자적 작전을 하면 이렇게 공성을 하고 이러는데, 조금 아쉬운 거는 뭐 공성 위주로 한다던가 뭐 이런 게좀 있었으면 좋은데, 이거 공성만 딱 하면 다 끝나는 거거든요. 공성을 안 하네. 자, 1200원. 건물을 그러면은 빵빵하게 지어줘야죠. 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 돈이 37. 수출 리서치 포인트. 엘리펀트 허니 와일드 게임 뭐 있고, 경제를 올릴 수 있는 거는 뭐 이런 거. 지금 우리가 수입하고 있는 게 로얄티 해피니스 맨퍼 뭐 이런 거거든요. PC 그냥 하자 수도해. 어차피 엘리펀트 안될것 같아. PC 파비나도 좀 빨리 올리게. 이쪽은 디스로얄 0.19, 19.33. 이제 패전에서 도망가는 것 같은데요? 다시 온다. 아우, 배고파. 제가 밥을 안 먹어가지고. 목소리에 힘이 없죠. 너무 바빠가지고 못 먹었어, 밥을. 바로 이제 손님 받고. 8시 반쯤에 들어와서 또 이제 방송을 또 해야지. 또 어제 하기로 했는데 밥을 못 먹었네요. 새벽 10시까지 방송해야 되는데 주전부리라도 먹죠. 누가? 누가? 누가 하는데 6시까지. 이거 이렇게 가다 보면 카르타고도 때리겠네. 트리폴리가 있고. 여기는 엠포리아, 카르타코, 메실리아, 마쿠리아. 마쿠리아가 지금도 있었네요. 메세실리아, 메세실리아, 마우레타디아. 카르타고 식민지, 카르타고. 카르타고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만나죠, 로마랑. 로마 먹은 거 봐. 와, 대박. 로마 무서워. 35개. 짱인데? 이탈리아 그냥 놀다가 그냥 서서히 그냥 먹고 있네. 피세. 여기 아마 여기 나중에 피사 피세까지 먹고 있고, 보이족이랑 만나겠네요. 그냥 궁금한 게 한번 여기 야만인이랑 로마랑 했을 때 아마 시비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 디아도코이 생긴 것처럼 뭐 야만인이랑 붙였을 때뭐 갈리아 정벌 뭐 이런 게 생기지 않을까? 우리 로마랑 동맹해야죠, 뭐. 천상. 로마랑 동맹해서 그리스 때려야지. 진정한 로마 시민이었다면 12시간 강인군? 잘생긴 그분? 그럼 나는 아니잖아. 딴 분이 아마 하실 거예요. 내 방송은 좀 저도 많이 하고 싶은데, 제가 나이가 되니까, 아까 전에도 방송할 때뭐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셨는데, 연세가 되니까, 이제 나이가 아니고 연세죠. 연세가 되니까, 하루 밤새면, 죽어 나가요. 올해 18세잖아요. 거기에 이제 곱하기 한3 정도는 하셔야. 3은 너무 했다. 2 곱하기 2. 두 갑자는 하셔야. 여기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카르타고는 원래 땅이 저렇게 따로인가요? 아니면 강 먹은 건가요? 따로따로입니다, 원래. 원래 얘들이 해상민족이라, 섬 위주로 좀 확장하는 스타일. 더 확장하고 싶지만 아마 이제 로마랑 만나서 더
더 할, 노마는 내려오고 얘는 올라가려다가 한번 싸운 거고, 그게 첫 번째 포에인 전쟁이고, 두 번째 포에인 전쟁은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서 이제 또 만난 거고. 속주, 뭐, 로마도 그렇지만, 로마가 다 여기 직할령은 다 아니에요. 속주. 속주라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갈리아, 뭐, 갈리아 크게 뭐, 총통이, 총독이 들어가고 이러는데, 나중에 이제 더 식민지가 더 많아지면 얘들부터 이제, 그때 이제 제국으로 바뀌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관리가 안 되니까. 지방 세력이 너무 커지면 그게 관리가 안 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제국으로 바뀌는 건데, 그 전까지 이제 공화국이고, 공화국 속주. 공화국 속주이기 때문에, 나중 가면 이제, 이 집정관인데, 전 집정관. 현 집정관은 아니고, 프로콘술이라고 그러는데, 프로콘술들이 보통 가서, 그 지방을 다스립니다. 시저 같은 경우가 그래서, 갈리아 쪽에 이제, 병력이 워낙 그 야마인들이랑 싸울 때, 군대가 짱짱한 애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갈리아 애들을 거기랑 싸우던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루비콘강을 건너면서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바로 진압을 합니다. 월러원을. 아마 거기 있는 데까지. 좀더 있을 때까지 시나리오가 나올 거예요. 그때가 또 재밌겠죠? 저는 좀 기대를 하는 게, 시나리오도 시나리오지만은 중간중간에 역사적 인물들이 좀 나오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뭐, 그냥 한니발이 나오던가, 한니발이 나오던가, 아니면은 뭐, 로마에서도 뭐, 스키피오가 나오던가, 그래서 포인전쟁 같이 하고, 그러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럼 처음부터 아예 끝까지 쫙 하면서 한번 딱 하면, 뭐, 로마 역사 뭐, 네. 뭐 현직 역사가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디 가서는 방구 정도는 낄수 있을 정도로 그런 정도는 되겠죠? 게임으로 배우는 게 제일 편해요. 물론 이 로마 다룬 게임이 많이 있지만 아까 뭐 토탈 워 시리즈도 그렇고 롬토 아니면은 뭐 라이즈 오브 네이션도 아마 있을걸? 뭐 그런 게임도 있으니까 그런 걸로 해도 되지만. 파라도스 게임으로 이제 로마를 한번 배우는 것도 에이 주딥시다. 근데 이게 땅을 이렇게 많이 먹을 수 있어가지고 막 특히 에이가 있긴 있는데 막 그렇게 페널티. 그러니까 지금 유로파 에이는 아니고 악명 시스템 먼저 얘기하셨는데 악명 뭐그 정도 빅토 정도. 그런 정도라 크게 페널티는 이제 50은 넘어봐야 알겠지만 네. 지금 50 넘을 일이 잘 없어서 확장하는 데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게임 시간대가 이제 기원 전 20몇 년에 끝났다고 그랬나? 제가 알기로는 20몇 년? 그러니까 게임 스타팅이 304년이니까 한 200년? 300년? 300년 내지 200년 정도인데, 뭐 280년? 그 정도 시간대면 유로파보다는 좀 적은 시간대거든요? 근데도 이제 WC 미션이 있다는 거는 할수 있다는 게 아니겠어? 요한이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할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업적에 저도 어제 확인을 해봤는데 WC 업적이 있어요. 네. Conquer the World라고 돼 있어. 하드 업적입니다. 하드 업적. 네, 베리아드는 요걸로 세계 정복하는 거고. 유대로. 유대인이 있나? 파라독스 본사에. 유대인이 있나 본데.
아니면 유대 자본이 들어갔거나. Sacrifice to the God Ghost. 우리가 이거 업할 때마다 이거 하나씩 더 생기는데. 야 이거 혹시 이거 가득 차면 없어지고 이러는 건 아니겠? 아, 이런 건 아니었겠죠? Long culture happiness national expansion 뭐랄까 시저 어빌리티 슬레이브 아웃풋? 슬레이브 아웃풋이 맨파워거든요. 슬레이브들이 맨파워를 주고 자유인 프리맨이 돈을 주고 그 중간에 부족민이 돈이나 맨파워를 주니까 지금 맨파워가 어느덧 고가이라 라이스 오브 맨 맨파워 산출량 올라가는 거. 네, 땅따먹이 게임에서 세계 정복이 없으면 안 되죠. 그것도 우리는 또 할 거고 어떻게든 세계 정복을. 60년 됐죠? 가자. 야 근데 우리가 아까 받은 시비가 땅 시비예요? 땅 시비예요? 아니면은 나라의 시비예요? 땅 시비인 거 같은데? 아니다. 나 땅 시비다. 땅 시비 맞다. 땅 시비네. 땅 시비야. 뭐 이렇게 소고기 많아? 이거 나 쪼개져 있는 애들부터 때리면 되겠지? 잠깐만. 여성분인데 셀레네 제노니아 제노니드 셀레네 제노니드 데카폴리스 데카폴리스랑 동맹 갈릴리 갈릴리 먹는 거 오늘 갈릴리만 먹고 끝낼까? 아 배가 고파가지고 제가 하, 웬만하면 좀 일찍 일찍 끝내고 싶어요. 어? 왜 로열티가 더 이상 안 올라가요? 24, 21에서 언해피 팝 플러스 1. 왜 언해피해? 왜 언해피한 거야? 왜 언해피한 이유를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50% 이하의 해피니스면 그렇죠? 32%인 것 같아요 지금은. 리서치 포인트 해피니스 평균 해피니스가 32%라서 그런가? 넌 닐로틱 컬처 그룹. 컬처 그룹이 다른 게 크구나. A가 쌓였을 때도 크고. 아 A 여기 나와 있네. 여기 발견. 지금 A랑 컬처가 달라서 아마 A가 언해피 언나이 뭐야 언언아 롱컬처 롱컬처 해피니스 떨어뜨리니까 롱컬처니까 그게 그쵸? 맞아 맞아. 그럼 컬처를 올려주면 되는 거야. 컬처를 맞춰주면 되는 거야. 아 20 아깝다 씨. 알겠어. 이제 알았다. 지금 게임 이틀 만에 알겠어. 이틀 만에 깨달았어. 나발이야. 이렇게 배우는 거죠. 뭐 게임이 좀 느려도 좀 답답해도 좀 이해를 해주세요. 저도 좀 답답합니다. 좀 빨리빨리 누르고 싶은데 뭘 알아야 눌리지. 또 영어고 또 당분간은 좀 이럴 좀 답답해도 이럴 것 같아요. 여러분도 다 보시는 분들도 배워가는 입장이고 다 아시는 분 없잖아요. 개발진도 아니고. 개발진도 모를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개발진도 몰라가지고 찾아볼 것 같은데. A가 그러니까 중요하네. 이거를 맞추지 않으면 A를 좀 줄여놔야겠네. 롱컬처. 그러니까 A란 게 상대방 다른 민족 다른 나라 땅을 먹었기 때문에 그 먹은 땅에 해피니스가 떨어지는 거죠. 먹은 애들들은 피지배층은 싫어하는 거죠. 아 출근전까지 안 돼요. 미안해요. 아, 진짜 진짜 하고 싶은데 진짜 진짜로 큰일 나 큰일 나. 내일 특히 주말인데 큰일 나요. 토요일 날 좀 내일 좀 많이 합시다. 내일 가게 가서 자 내일 일요일 날은 가게 가서 자면 되니까 내일 좀 많이 어차피 일요일 날 휴방할 거니까 불태웁시다. 토요일 날 10시까지.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A를 무시하고 막 달리면 논컬처를 다 허용을 해줘야 돼. 이건 뭐야? 컬처를 다 이제 포인트를 써가지고 강제로 우리 컬처로 바꾸면 되겠죠? 그러면 좀 안정이 되겠지. 그러니까 포인트를 거기다 쓰라고 하는 거지. 아까 시빅 포인트가 들어갔나? 시빅 파워가 들어갔죠? 그렇습니다. 포인트 근데 조금 시빅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 시빅이랑 웅변이 너무 들어가는 것 같아, 포인트. 아니다, 컬처는 웅변이야. 웅변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웅변을 지금 쓸 수가, 클레임 만드는 거를 좀딴 거를 군사로 좀 바꿔줘야 되지 않나, 밀리터리로? 클레임을 만드는 건. 지금 이제 밸런스적인 면에서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 오맨 포인트, 오맨. 전쟁해야 될 거니까, 아니야, A를 줄일까? A가 지금 0.05 줄일 수 있어요. A는 줄이고. 돈 싫어요. 돈 많아요. 돈으로 파워리트 바꿀 수 있는데 너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25포인트, 400원을 들어가도 25포인트가 들어가는 거야. 좀 심한데? 요 소리 너무 좋죠? 돌 빼는 소리. 아, 좋아. 사각사각. 소리는 잘 만들어. 저거 아마 진짜 녹음했을 거야. 거기 스튜디오 가가지고, 껴가면서. 그리고 돈소리 있죠? 짤랑짤랑 하는 거, 유로파에. 그것도 이제 실제로 떨어뜨려서 낸 겁니다. 뭐 효과 만든 게 아니고, 그 녹음실에서 돈 떨어뜨려가지고, 짤랑짤랑. 가난해서 실제로 했다고요? 야, 파라독스 얼마나 많은데 돈이. 아까 그 하나 있던 거 사라졌다. 우리 그 병력 사병 있던 거 사라져버렸네. 패독이 그래도 주식도 성장돼가지고. 롱컬처 해피니스가 있네요. 페레그리니 어디서 들어봤는데 페레그리니? 들어본다는데? 페레그니 그리니? 그리고 Military Light Cavalry Defense Code Starting Experience Royal Light Cavalry Defense로 해줄까요? 요쪽 태크 탑시다. 쭉쭉쭉. 그리고 우리 궁금했던 거는 경험치가 올라가면은 뭐가 좋은 걸까? 경험치가 올라가면 뭐가 좋은 거야? 아, 경험치가 올라가면은 데미지를 줄여주는데? 받는 데미지를 줄여주네. 컴뱃 있을 때. 네. 베테랑들이 되면 데미지를 줄여주네요. 정예병, 예. 로마 정예병 같이 정예병들 경험치 쌓이고, 그러면 데미지를 줄여준대. 잘 막나 보지, 베테랑들이. 도로요. 도로가 진짜 없네요. 우리가 질수 있는 게, 도로 질수 있고, 페르시안 로얄 로드, from the Persian royal road부터 grand trunk road, trouble road building is surely sign for citizen. can be active. 아, 이걸 하고 있어가지고 못 짓는 건가, 지금? 잠깐만. 도로를 한번 보자. 질 수는 있는 것 같다, 지금. 군포가 들어가니까. 멈추면. stop. 웰 크리에이트 로케이션 리치 넥스트 로케이션 안 되는데 군포가 우리 아까 썼구나. 군포를 있으면 아마 될것 같아요.
로드 만드는 거. 그리고 콜로니 만드는 거. 아, 콜로니 만드는 게 여기 있네. 그럼 여기를 콜로니를 만들 수 있나? 병력을 세우면? 어? 콜로니 만드는 거 해보자. 콜로니 만드는 것도 있네. 태양신? 홀리사이트. 로열티 떨어지고 오면파워가 떨어지고. 파괴하는 건데? 홀리사이트 인 루인. 적지 가서 쓸 수 있는 건가 봐요. 사악한 전법이구나. 재밌네. 이제 아 이게 또 모르는 게 또 하나씩 또 있으면 또 재밌고. 저는 항상 이제 팝스 게임을 항상 좀 배우는 게 물론 어렵지만 배우는 맛이 있다고 그럴까요? 몰랐던 것도 좀 생기고 그래서 재밌는 것 같아요. 한 번에 다 알아버리면 재미가 없잖아요. 돈 너무 많다. 용병 하나 쓰자잉. 지금 우리 수입이 28. 아 이거 52포인트나 들어갔나? 아 군포도 많이 들어가는구나. 야 52포인트. 도로가 21포인트. 안 돼, 안 되네. 예, 시빅 어드밴스가 6 이상이어야 된대요. 요거는 콜로니 만드는 거는 밀리터리 트레디션이 있어야 된다는데? 그죠? 아조토스. 아조토스. 프리맨이 아즈토스에 등장한대. 이걸 근데 왜 병력에 넣어놨지? 아조토스. 우리가 있는 거에다가 그 하나 팝이 들어가는 거구나. 밀리터리에 있다고? 응, 여기 있다. 세 번째. 밀리터리 콜로니. 다 다음이네. 오. 군사 식민지? 밀리터리 콜로니? 로마는 아예 시작부터 있나요? 이 도로 가는 거? 역시 로마는 좀 모든 길을 로마로 통한다고. 저거 이제 6레벨을 만들려면 우리가 어딨죠? 4나 올려야 되는데. 어? 맨파워 고갈돼가지고 안 차. 데미트. 용병을 써야겠네. 우리는 천상 똥땅이라. Foreigner of Alive. 가자. 꼬마 안 갑시다잉. 바바리안이 나왔네. 에이. 잠깐만. 지금 얘들도 싸우고 있네. 여기 시비 만들면 참 좋. 시비 만들어서 여기 먹자. 여기 먹고 요거 먹고요. 요렇게 올라가서 먹으면서 예, 싸웁시다. 이게 아마 토양권 안 줄 것 같아서 여기랑 싸움을 붙여도 얘를 때려서 유대 땅을 먹고 위로 올라가서 확장을 하자. 이제 본격적으로 확장합시다. 다 알았으니까 이제. 또 스터빙이야. 아씨, 무슨 맨날 굶어. 또 여기가 스터빙이네. 이제 또 바바리안이 들어와서 그런가요? 하나만 내려보낼게요.
고고고.